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선 이 음사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육가 원칙에다가 위치를 더한 거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거기에다가 위치 어떤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음사 뒤에 여러분 이렇게 명사가 와도 돼요. 그래서 어떤 소년, 무슨 차, 이 위치는 어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왓은 무슨이고. What kind of 은 무슨 종류. 근데 위치하고 what은 뭐라고 그럴까요? 구별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차이점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해석만 기억을 하시도록 합시다. 후주는 두 가지 뜻. 누구의 것? 누구? 후주복수 뒤에 명사가 왔죠? 그래서 누구의 책?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음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자, 바로 가볼게요. 이 문장 봐봐요. 동사가 나왔잖아요. 음운사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이건 음운사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왔어요. 즉,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대부분 이제 주어가 될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Are you? Will you? Do you?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동사 뒤에요. 이렇게 동사 뒤에. 아, 동사 앞에 음사가 바로 나오면 이때 음사는 늙은이가로 끝나야 돼. 이렇게 늙은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니 너를 이렇게. 그런데 뒤에 이렇게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가 나오잖아. 그때 who는 을을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한번더 해볼까요? 자, 한번더 합니다. 동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동사 앞에 바로 이렇게 who가 나오면 이때는 늙은이가, 그래서 누가. 근데 똑같은 후인데,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가 나온단 말이야. 이때 나오는 주어, 이때 후는 누구를 이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누가 사랑하니 너를 이런 뜻이고, 이건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되나요? 자, 이거 봐봐요. 이거 무엇이야, 무엇을이야? 당연히 주어, 동사.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가 있으니까 무엇을 너는 원하니? 사기를 이러고. 그 다음에 음운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와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책을 너는 원하니 사기를 이런 식으로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인바이트는 초대하다야. 그래서 늙은이가로 끝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동사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초대하니 너를 끊어야 되겠죠? 전치사 앞이니까. To the party. 그 파티에. 반면에 이때 who는 whom하고 똑같아요. 누구를이야. 누구를 너는 초대하니 그 파티에. 그래서 whom 대신에 이렇게 who를 써도 상관이 없다. 똑같습니다. 2번. 자, 바꿔놨죠?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동사 앞에, 이렇게 동사 앞에 주어가 끼었으면 을을. 무엇을 너는 만드니 행복하게. 자, 동사가 바로 나왔다. 늙은이가. 무엇? 이 만드니 너를 행복하게. 여러분, 멈춰서서 수술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음사 뒤에 명사가 올 수가 있다. 어떤 소년, 을일까? 이까? 동사가 여기 있는데, 앞에 will you 주어가 끼었네? 이게 동사고, 그러니까 을을. 어떤 소년을 너는 선택하니? Among them, 그들 사이에서. 자, 음사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고, 바로 동사가 나왔으면 늙은이가다. 늙은이가다. 어떤 소년이 선택했니? 너를 다섯 명의 소녀들 중에서 추주에 가고 초우주죠. 자, 마지막 5번 하나 더 해봅니다. 누구의 것? 혼자 쓰이면 누구의 것? 누구의 것입니까? 이 책은. 자, 뒤에 명사가 올수 있다고 그랬죠. 음사 뒤에 누구의 책입니까? Is this? 이것은. 여러분, 설명을 들었죠? 반드시 멈춰 서야 되고 음운사를 포함한 이 단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how의 두 가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how는 how가 혼자 쓰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어떤지인데요.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쓰일 때는 앞에 나온 동사가 일반 동사예요. 이게 일반 동사잖아요. 이 동사가 일반 동사,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너는 느끼냐. 근데 우리 how are you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how are you? 어떠니? 그때 비동사와 함께 쓰이잖아. 그러면, 어떠니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죠. 이거 how 뒤에 형사나 부사가 와요. 그럼 이때 how의 뜻은 뭐다? 얼마나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how는 혼자 쓰이며 어떻게 어떤지 뒤에 이렇게 형사 왔잖아. 그럼 얼마나 넓은, 얼마나 넓은 이렇게 해서 간다. how 뺏어 얼마나 빠른 이렇게요. 자, 1번 어떻게 너는 느끼니? 얼마나 빨리 그녀는 달렸니? 이렇게. 자, 이제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너는 도착했니? 하우가 혼자 쓰였다. 일반 동사다. 이 동사가 비동사가 아닌.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너는 도착했니? 에어포트 공항에. 얼마나 빨리? 하우 뒤에 형사를 하면서 얼마나 빨리 너는 도착했니? 그 공항에. 3번 갑니다. 혼자 쓰였잖아요. 혼자. 혼자. 어떻게 그녀는 열었니? 그 박스를. PP가 나왔네. 고장 난. By the young boy. 어린 소년에 의하여. 4번. 얼마나 넘니? 형사 왔죠? 얼마나 넘니? 너의 TV는. 어떤 TV? 너의 집에 있는. 음사가 약간 할게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멈춰, 약간 제가 빠르면 멈춰 세우고요. 여러분, 멈춰 세우고 연습해 보세요. 이거 후, 이거 어떻게, 여기 동사 있고, 이렇게 주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늙은이 가다, 을늘이다? 누구를 너는 만났니? 어제. 그죠? 이건 동사가 바로 나왔다. 이렇게. 그럼 늙은이가, 누가 만났니? 너를? 어제. 오늘 제가 가르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다고 했죠? 이거. 그죠?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에 관계대명사 편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동사가 나왔다. 누가 플레이 했니? 사커를 넣어. 됐죠? 이건, 이게 동사가 여기 있고, 동사 앞에 또 주어가 나온 형태니까, 이것은 을룰러. 그래서 누구를, 너는 플레이 했니? 축구를. 말이 안 되죠? 이 위리가 있죠? 그럼 이렇게 누구랑. 그래서 누구랑 너는 축구했니? 이런 식으로요. 7번 갑니다. 7번에 이게 동사예요. 지금 진행형으로 써놨잖아요.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야. 그러니까 뭐로? 을룰러. 어떤 것을, 위치 어떤 것을 너는 찾고 있냐? 8번 갑니다. 어떠한 종류의 머신, 기계를, 이게 한 단어네? 어떠한 종류의 머신을 그녀가 개발했니? 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을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거 동사, 이게 주어. 이때 나오는 whom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을룰로. 요 who를 써도 돼요, 여러분. who하고 whom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누구를 너는 기다리고 있니? 근데 이게 동사가 이렇게 바로 나왔잖아, 이렇게. 그러면 누가? 은둔이가 누가 기다리고 있니? 너를 이런 식으로요. 됐죠? 자, 10번 갑니다. 10번 을늘일까요? 늙으니까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네요. 무슨 책을 너는 원하니? 사기를. 을늘이네요. 예,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자, 이게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늙은이가 돼야 되겠죠? 어떤 것이 이렇게요. is best. 가장 좋냐? of 모든 것 중에서 모든 책 중에서 In your library, 너의 도서관에 있는. 자, 다음은 간접 의문문입니다. 간접 의문. 여러분, 이 간접 의문문이 뭐냐면요. 자, 직접 의문문은 이거죠. 너몇 살이야? 이거 직접 물어보는 게 직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야, 니 알아? 저기 있는 저 소녀가 몇 살인지? 이게 간접 의문이에요. 즉, 저 소녀의 나이를 소녀한테 물어보지 않고 너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게 바로 간접 의문인데. 자, 문장의 형태는 이렇게 동사 뒤에 이렇게 의문사가 오잖아요.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언제 우리가 will start. 시작할 건지 그 미팅을. 이런 식으로. 자, 간접 의문의 형태인데 이거 밖에, 이거 직접 의문문이죠. 자, 언제 우리가 시작할까요? The conference. 그 회의를.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모르겠다. 언제 우리가 시작할 건지 그 회의를.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사입니다. 근데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늙은이 가죠. 누가 사랑하니 그 소녀를 끊어야 되겠죠. 명사 뒤에 ing, 뭐뭐 하는, 서 있는, ing to 명사. 동사가 아니다. 다로 끝나면 안 되죠. behind the tree. 그 나무 뒤에.
자, 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동사 뒤에 집어넣어놨죠. 그럼 간접 의문이 됩니다. He doesn't know. 그는 몰라요. 누가 사랑하는지 그 소녀를 꺼내야 되겠죠. 어떤 소녀? 불평하고 있는 나무 뒤에서. 자, 5번 갑니다. How, 어떻게, should I, 내가 도달할까요? 거기에 제시간에. 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끌어다 놨습니다. 동사 뒤에 나는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도착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제시간에. 자, can you tell me? can you, 너는 말할 수 있니? 나의 계절. 누구를,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누구를, 아니죠. 이 누구를 하니까 이상네. 누구에게 네가 물어봤는지 어려운 질문. 훔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형식에 나올죠. 뭐뭐에게 뭐뭐서.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를 이라는 Can you tell me? 말해줄래? 나에게. 동사 ask 동사 그러면 주어 늙은이가 누가 물어봤는지 너에게 어려운 질문을. 9번 I told 나는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책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니까 을을 무슨 책을 내가 사야만 하는지. 10번으로 갑니다. I know. 나는 압니다. 어떻게 그가 get to 도착하다 도착했는지 the airport 공항에 어제. Can you tell 말해줄 수 있니 나에게 whom 누구에게 네가 물어봤는지 그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뒤에 보여? 주어 동사가 왔냐? 동사가 왔냐? 꼭 구별을 잘 하시고 여러 번 반복 학습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